안녕하세요. 아리랑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이번에 영화 두 남자로 인사드리는 배우 김재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Actor Kim Jae-young is a talented scene stealer who received good reviews through the movie Derailed. Learn about acting alongside top actors such as Ma Dong-seok and Choi Min-ho and hear his honest thoughts on acting as a villain. Get the scoop on how a young man who dreamed of becoming a cook became a fashion model and an actor. Learn about his growth and what kind of a future he dreams of as an actor. We must keep an eye out on Kim Jae-young and his career, so let's learn more about him on Newcomers. 두 남자란 영화는 어른들에게서 소외받은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들의 사회에 내몰렸을 때 그때 이 사회에서 느끼는 가혹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좀 많이 주제로 삼아둔 영화고요. 제가 맡은 역할은 극 중에 주인공인 진일이라는 역할이 있어요. 최민호 씨가 연기한 그 진일과의 악연으로 인해서 그 진일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성훈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You showed bone-chilling acting as a villain. So which part did you concentrate on? 아, 원래 악역이라서 처음에 되게 세게 좀 많이 해야 되나 연기를 이렇게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그냥 저 진짜 외모 보고 캐스팅을 했어요. 연기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뭔가 되게 못될 것 같아 막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독님이 자기랑 닮았대요. 아,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었나 봐요, 느낌이. 그래서 너 되게 착한 사람 아니잖아 막 이렇게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성훈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나누니까 그냥 너처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, 처음에는.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. 근데 어릴 때나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장난을 칠 때 모질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좀 잔인하게 나왔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런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. You showed rough and tough action acting, so any pressure about the action sequences? 아, 제가 운동신경이 안 좋아요, 사실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감독님하고 조금 해봤는데 아, 액션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복싱을 한 세 달 정도 배웠어요. 그거 준비하면서. 이게 민호 씨 같은 경우는 댄스 가수잖아요. 되게 잘하더라고요. 이 몸 같은 거 맞추는 게. 그래서 저만 그냥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체육관도 다니고 그 액션 스쿨 가서 계속 합 같은 거 맞추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. How was it filming with actor Ma Dong-seok, who is considered the master of realistic acting? 일단 연기가 아니었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. 그냥 그렇게 막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아니지만 되게 이렇게 말하는 투나 이런 게 항상 무슨 영화를 봐도 그냥 딱 마동수 선배님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건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더 편하게끔 많이 만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배웠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씬을 붙었을 때 정말 손만 잘못하면 다 뺏기겠구나 이런 거를 되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되게 머리도 좋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연륜도 있으시고 지금 그래서 되게 엄청난 선배님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좀 배운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Tell us some must-see factors of Derailed. 솔직히 이 성훈이를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요. 영화를 봤을 때는 그 마동석 선배님과 진일이라는 역할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, 사실은. 그리고 두 남자의 대립이라고 영화는 소개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이게 얘기해 주신 건데 형석의 과거가 진일의 모습일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그런 공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미 알고 좀 보시면 좀 더 영화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좀 초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. (목소리) 학교 다닐 때 좀 잡지를 좀 많이 보긴 했어요, 제가.
패션에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, 그때는. 그때는 제가 되게 몸이 많이 컸거든요. 몸무게도 한 100kg가 좀 넘고 막 이랬어서 키만 컸던 친구였는데 이제 군대를 가면서 좀 살을 빼기 시작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가 이제 넌 뭐하고 살 거니?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어요.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요리사였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, 나중에. 그래서 아버지가 너 옛날에 옷 보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모델 한번 해볼래? 그래서 네이버 막 지식인 이런 거에 모델은 어떻게 되지? 찾아보다가 지금 있는 회사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게 됐어요. 그러다가 운이 좋게 이렇게 잘 돼서 일을 하나 둘씩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Were your parents against your career as a fashion model? 어머니가 약간 연예인들을 되게 좋아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거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막 모델을 막 하고 싶었던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어릴 때는 뚱뚱하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에 도전을 할 때도 저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근데 되게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, 초반에.처음에 방송을 시작한 게 제가 24살에 오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할 때 이제 뭐 연기자들 꿈꾸는 아이들 막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비슷하게 뭘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연기를 처음 배우고 TV에서 제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 모델 할 때는 되게 단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연기할 때는 그냥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역할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. 그럴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는 점이 많아요. 이렇게 이번에 영화에서 맡은 성훈 같은 역할은 욕도 되게 많이 하고 촬영하면서 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, 사실. 뭐 제가 잘 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연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로맨스를 안 해봤어요, 지금. 이번에 이제 웹드라마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기서 로맨스가 좀 있긴 한데요. 좀 진한 로맨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약간 제가 그 연기를 할 때 막 사랑, 짝사랑 같은 건 해봤는데 진짜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아직 연기로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요. 아니면 이번에 성훈 같은 악역인데 좀 더 심한 악역도 한번 해보고 싶고 좀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로맨스 해보고 싶습니다. 여배우요? 다 같이 하고 싶은데요. 김혜수 씨랑 해보고 싶어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왜냐면 보통 여배우들 다 이쁘잖아요. 그래서 다 하고 싶죠, 사실. 근데 뭔가 저를 되게 많이 뽑아주실 것 같아요, 연기를 할 때.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해보고 싶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존경하는 여자 배우님이기도 하고. 너무 많은데 저는 요즘에는 이병헌 선배님 거를 막 다 찾아봐요. 실제로도 몇 번 봤는데 그분은 되게 아우라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연기를 하실 때 보면은 너무 그런 감정 같은 표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, 연기를 할 때. 저도 눈이 좀 세게 생겨서 그런지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빛이 저는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. 이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자꾸 성훈의 눈빛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, 제가. 근데 이병헌 선배님 연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강할 때는 정말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되게 멋있고 남자다울 때는 되게 멋있고 또 이제 로맨스 할 때는 진짜 막 되게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. 그게 무슨 표정의 변화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되게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, 얼굴에서. 그래서 롤모델이라기보다 제일 가장 존경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.
배우로서 일단 연기자라는 배우가 제 목표인데 연예인과 배우의 이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경계 같은 게 생기는 게 있어요. 그런 걸 좀 많이 없애고 싶어요. 사실 진짜 잘 되면 나중에 약간 그런 벽 같은 걸 좀 많이 무너뜨리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고요. 일단은 저희 나라에서는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나이 어린 배우 중에서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배우 김재영이었습니다. 영화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배우 김재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연말이니까 감기 조심하세요. Kim Jae-young is an attractive guy who's chic and mature, but is also fresh and youthful like a young boy. We hope he shows off his multiple qualities through various works in the future.